몇 번이냐? 82쪽부터 합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RPM 569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민경 보충용. 질문. 장모입니다. 저 580번에 6번. 580번 보도록 합시다. 580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X관계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마름모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록 합시다. 마름모라고 얘기를 했고요. 52도 52도 이렇게 나와 52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일단은 제 예준아 ABP 삼각형하고 ABP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어떤지를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삼각형? 둘이 어떤 관계일까? 합동관계가 돼. 마름모는 일단 정의에 따라서 네 변의 길이가 못 간다 같아. 그치? 그 다음 마름모 이기 전에 어떻게? 평사지. 대각이 길이가, 대각이 크기가 어떻게? 같죠? 그러면 여기 몇 도? 52도. 그러면 R, R, H, H, A를 만족하게 돼서 뭐가 되냐? YJ 합동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나 부족하겠죠. 그러면 APQ라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APQ라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지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예준아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하나를 구하라는 건 꼭지각이라든가 밑각 하나 구하는 게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가만 봐봐. 여기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지역이 몇 도 나와? 38. 38도. 그럼 여기도 몇 도 나올까? 똑같이 38도. 근데 마름모 혹은 평사는 이웃한 각끼리 전부 다 다음 몇 도 나와? 180도 나오지? 예준아 이해 가면 그러면 여기 각이 몇 도야? 180에서 52만 빼면 되니까 128도 나오겠지. 예준아 이해 가냐?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각은 몇 도일까 라고 한다면 128에서 38과 38을 더해서 게임 끝내면 되겠지. 예준아 이해 가나? 그럼 76도를 빼버리니까 52도가 나오니? 무슨 말하는지. 그럼 여기 각이 52도라는 얘기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한 밑각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예준아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몇 번? 594번이요. 594번. 걔랑 같이 질문해. 숙제를 밀리면은 얘들 이 방학 때 숙제 밀리면은 후딱후딱 가버려서 안 된다. 숙제 삭다 해놔. 밀리지 말고. 다음 중에 등변 사다리 꼴인 것을 모두 고르면 등변 사다리 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좀 내려보도록 합시다. 등변 사다리 꼴. 등변 사다리 꼴은 뭘 보고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얘기하냐? 등변 사다리 꼴. 한 쌍의 대변이에요. 대변이 평행이고 두 밑가의 크기가.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병이 등변 사다리 꼴 선생님 정의를 내려줬을 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뭐라고 그랬어? 사각형이라는 거냐? 절대 안 되죠. 사다리 꼴이지. 사다리 꼴. 그럼 여기서 사다리 꼴의 정의도 플러스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더하기. 사다리꼴이라는 걸 합쳐서 정의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예요? 한 쌍의? 그렇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한 쌍의 대변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두 밑각이 같아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된다. 아니면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 사다리꼴인데 두 밑각이 크게 같은 거.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사다리 꼴이래. 그럼 돼, 안 돼? 사다리 꼴이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정의를 만족하는 건데, 사다리 꼴이래. 그럼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직사각형이래. 직사각형은 사다리 꼴이 될 수 있어, 없어? 일단은 있지. 한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리고 밑각의 크기도 같아, 안 같아? 같죠, 90도로. 이해는 된다, 이거지. 평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사는, 한 쌍의 대변 평행하기는 하죠.
여기까지의 강한. 만약에 얘를 한 쌍의 대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까지의 강한 쌍. 밑각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디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네. 여기까지의 강한 쌍. 근데 이 밑각이 서로 같아? 같지는 않지. 더 했을 때 180도가 되고 같지는 않지. 네. 만약에 또 여기를 한 쌍의 대변이라고 한다면 밑각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이 같아? 안 같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평사는 등변사다리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아, 그건 없지. 실제로 등변사다리 꼴이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등변사다리 꼴이 되는데 요 사다리 꼴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또 평사가 되고. 근데 내가 얘랑 연결했냐 안 했냐? 연결 안 했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야? 이해 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평사는 될 수 있다 없다? 평사는 될 수가 없겠죠.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마름마만 보도록 할까요? 마름모도 내면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걸 마름모라고 하는데 얘랑 평사기 때문에 그 전에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 것도 맞아. 여기까지 안 됐을 텐지 그 얘랑 평행하다고 하는 밑각이 얘 두 개지. 네. 이렇게. 근데 같아? 같진 않지. 무슨 말 하는지 가냐. 그림을 그려 기하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얘는 땡이지. 됐어요. 정사는 될까 안 될까? 정사각형은 요걸 갖고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길이 같은 거. 그렇지? 얘랑 평행하다면 밑각은 여기가 될 거고 얘랑 평행하다면 밑각은 어디가 될? 여기가 될 건데 혹은 여기가 될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죠. 이건 될까 안 될까? 됐죠. 그 다음에 몇 번? 2번하고 5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될까? 대충 때려 맞춰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는 외우라고. 도형에 대한 정의는 외우는 거야. 도형에 대한 정의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필요하다고 했어. 도형에 대한 정의는 증명이 필요해? 증명이 안 필요해요. 정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한 거니까. 근데 성질 같은 것은 증명할 줄 알아야지. 됐어요? 그러면 분명하잖아. 뭘 외워야 돼? 정의는 외워야 돼. 성질은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 다음 배워야 돼. 무슨 말 하는지 하죠.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하 많이 돌아보긴 했지만 등변사다리 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일단 그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그리세요. 그 다음 몇 번? 590. 590? 6번 일단 보도록 합시다. 증명문제예요. 증명문제는 절대로 빈칸만 보고 풀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빈칸만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정확한 답은요. 이 증명 과정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박스 바깥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스 바깥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박스 바깥을 안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박스만 보고 빈칸 채우려고 그러면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도 반드시 틀려요. 그러니까 박스만 보고 대략 다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뒤 문장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내려갔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기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스 바깥을 보시라. 그 다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걸 자꾸 연습을 해라. 알겠죠? 시간이 없을 때 요령 앞뒤 문장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빈칸을 채우라. 빈칸만 절대 보고 채우지 마라.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DCB 요 두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B랑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 AB랑 뭐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DC랑 똑같다고 얘기해. 왜? 등변사들 문제 조건이 주기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성분 D, C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 각 A, B, 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랑 뭐랑 똑같다고 얘기해야 돼? 대응점 맞춰서 D, C, B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왜? 라는 질문 던지면서 얘기하고 왜 D, C, B가 똑같아? 등변사들이 꾸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정의죠. 얘는 성질이죠. 그죠? 그 다음 뭐를 공통변으로 쓰고 있어? B부터 C까지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 BC라는 거 그럼 공통으로 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위에 뭐라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니? 삼각형 ABC랑 삼각형 D10이랑 보고 있잖아, 지금. DBC랑. 그럼 이 두 삼각형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길래, 지금? 합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길래. 빈칸이 나오는 앞뒤 문장을 보시라고요.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걸 밝히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통변으로 뭘 쓰고 있다는 걸 밝히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S, A, S, S, A, S.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음과. 이걸 밑에서부터 위로 내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도용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 말 하는지 이해가? 빈칸만 또 보고 증명 나와서 아 귀찮아 모르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특히 소화 중인 니놈들은 더 안 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무슨 합동? S, A, S 합동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AC랑 뭐랑 같다? 대응변으로 DB랑 같다. AC랑 DB랑 같다. 대응점에 맞춰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다?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가야하는 거죠. 읽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라는 성질은 서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아니? 그 다음 개념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597번. 일단 문제의 스타트. 뭘로 놓고 시작하는 거야? 얘 지금 뭐예요? 등변사다리고. 그죠? 총 5가 대각선의 교점이래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야. OA부터 OD까지의 길이는 같을까 안 같을까라고 물어봤어. OA랑 OD까지의 길이. 얘랑 길이. 그럼 한번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까? 일단.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라는 거 위에서부터 증명했죠. 여기까지 가한가. 그럼 대각선 길이 A부터 C까지랑 그 다음에 D부터 B까지랑은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길이가 같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냐 한가. 이해가요? 그 다음 요 삼각형 하나랑 요 삼각형 하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되세요? 요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또 봐봐. 얘 길이 같아 안 같아? 얘 서로 길이 같죠? 이거 막국지각으로 서로 같냐 안 같냐? 거의 같겠지? 여기까지 가야 안 가? 여기까지 가? 그 다음 또 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각이 같다 밑각에서 잠깐만 스톱 대각선의 교점이다 길이가 같다 요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요렇게 보도록 합시다. 업각으로. 됐어요? 얘랑 각이 같냐 안 같냐? 각이 같지. 그 다음에 샥샥샥 요거랑 각이 같아 안 같아? 여기 각이 같겠죠? 그지? 얘 갔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업각으로 놓고 봤을 때 잠깐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냐 안 합동이냐 똑같은 방법으로 공통변 얘 길이 같죠? 네. 밑과 크기 같은 거잖아? 네. 그럼 얘랑은 각이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밑각으로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럼 이각이랑 같다 안 같다? 요 노란색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너무 어렵게 돌아왔네. 아, 별표랑 각이 같죠. 근데 두 밑각이 똑같은데 얘랑 각이 같으려면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각이 돼야 되지. 네. 왜 같은 각에서 별표 똑같으려면 O하고 X하고 같아야 될까요? O하고 X가 같으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그 얘랑 길이 같냐 안 같냐? 길이 같겠죠. 대각선에서 같은 길이 뺐으니까 아, 길이 같겠죠. 뭔 말 하는지 소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으로 봐도 그냥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돌아갔다. ABC 요 삼각형하고 됐어요? 네. 얘랑 밑각이 같다면 요각이랑 또 같은 거잖아. 근데 이각이랑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대응각으로 똑같잖아. 이해가죠? 그러면 나머지 이각하고 이각하고는 똑같을까? 똑같겠죠?
그리고 억값으로 얘랑 얘랑 똑같을까? 똑같을까? 어, 그럼 이등변 삼각 경계이지. 어,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돌아갔다 소리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1번은 맞는 말이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AC랑 BD랑 대각선 길이 같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삼각형 합동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이고 AC랑 BD랑 얘랑 얘랑 수직이거냐? 대각선이 수직이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 마른 볼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평사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에 얘가 직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있기야 잘 그리면 직각이 나올 수도 있고. 네, 항상이 아니야. 항상은 아니라는 거지. 잘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렸다고 쳐. 직각을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여기서 이거 만약에 직각이라고 쳐봐. 여기 직각. 그럼 얘랑 얘랑 딱 연결을 해. 그지 얘가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등면사다리꼴 나올 수는 있을 건데 직각이냐고 매번 등면사다리꼴 그건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등면사다리꼴 무조건 수직선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는 것은 아니겠지. 여기까지 다음 몇 번? 다음은 3번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등면사다리꼴인데 대각선이야. 대각선이 수직이야. 그럼 마름모 돼? 그건 마름모 안 되지. 마름모는 왜 마름모가 어떻게 해서 마름모가 돼야 돼? 평사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이 수직일 때 마름모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평사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이 수직일 때 마름모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일반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수직이 된다 하더라도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수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름모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 출발점이 어딘지 내가 꼭 보라고 그랬죠. 얘는 지금 사다리꼴 혹은 사각형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만 수직된다 그래서 마름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얘가 평사 들렸다 가야 되는데 평사 들릴 게 없잖아. 무슨 말 하는지 얘 가냐. 근데 만약에 대각선이 수직 그냥 사각형이야. 등변사다리꼴인데 AC랑 BD랑 수직이 되면서 이등분을 하고 있대서 그때는 뭐가 되거든. 사다리꼴인데 혹은 등변사다리꼴인데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을 하고 있대. 그때 뭐가 되는 거야? 평사. 그때는 마름모가 될 수 있겠지. 왜 그럴까? 수직 이등분. 이등분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일단? 평사. 봐봐. 그렇지. 사다리꼴 혹은 등변사다리꼴이 혹은 사각형이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면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면 뭐가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일단 평사를 들렸다 간다는 얘기지. 이게 평사 조건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수직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마름모 조건까지 만족하니까 마름모가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냐? 그런 식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AD랑 CDA랑 이건 뭐 서로 빗각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빗각. 얘는 빗각, 얘는 윗각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빗각이에요. 알겠죠? 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ACB랑 각 ACB랑 그 다음 DBC랑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대응과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 몇 번? 3번. 네,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600번이요. 오른쪽 그림 ABCD에서 AD랑 BC랑 등변사다리꼴이래. 병행한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다음 AD랑 A랑 CD랑 길이가 비슷한변의 길이가 한 사람 같다라는 걸 이 길이가 딱 같다라고 얘기 나왔으면 얘랑 길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거 일단 캐치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OCB가 32 될 때 각 X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주어진 힌트라는 건 요거 딱 주어져 버렸는데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A라고 잠깐 잡아볼까? 아,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올까? A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가는 거. 근데 A가 그 정지가 있지. 억값으로 32. 그렇지. 억값으로 32도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보게 되면 여기 몇 도? 32도. 여기 몇 도? 32도.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아까 증명해서 힌트 대충 알겠지. AOD랑 OBC랑 무슨 삼각형이나 이등변이죠. 뭔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여기가 32도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32도. 여기도 32도라는 얘기잖아. 여기 몇 도야? 32. 여기도 32도라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하냐.
뭔 말하는지 뭐 31, 32, X, 32 하단에 지적하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거 히든맨 삼각형인 이유 얘랑 얘 알겠어요?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인데 그죠? 두 밑각이 같다라는 게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네. 그럼 대응각으로 여기도 32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 밑각, 전체 밑각에서 32도를 뺀 얘랑, 얘랑은 어떨까? 하기가 그렇지. 무슨 말하는지. 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됐어요? 여기 대응각으로 서로 같죠. 그럼 이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 나오겠죠. 뭐 그냥 그걸로도 증명 가능하고. 억각으로 AOD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뭐, 요령 삼아서 알아두세요. 등변 사다리 꼴이라면 위아래 삼각형은 뭐가 나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양옆의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지만 위아래는 이등변이 나와. 뭐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됐어요? 그 다음 옆도. 603번. 그냥 사다리꼴이야. 얘는 AD랑 BC랑 평행하대. 그 다음에 AB랑 DC랑 AD랑 이 세 개의 길이가 같단다. 그럼 일단 사다리꼴인데 얘 때문에 사다리꼴인데 대응변에서는 길이가 같다는 뭔 말이냐는 거야. 여기 대응변이란다. AD랑 BC랑 평행한데 사다리꼴이지. 그럼 얘랑 길이 같다 그랬지 지금. 그럼 무슨 사다리꼴? 등변사. 여기까지 얘기해. 그러는 무슨 BC의 길이가 AB의 두 배다, AB의 두 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AB의 두 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각 B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아니, 각 얘기는 하나도 안 줬는데, 각 어떻게 구해? 라고 하는 거야. 사다리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애매하면 보조선을 좀 그려보라고 했지. 그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대각선을 그린다. 그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처럼 만들기 위해서 평행선을 그린다. 물론 뭐 다른 쪽 방향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3대를 대비해서 뭐를 생각한다? 이렇게 수선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얘는 어떤 부분으로 풀면 문제가 잘 풀릴까요? 평행선입니다. 얘랑 평행. 여기까지 얘가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도록 합시다. 얘 길이를 내가 A라고 적게 되면 얘 길이도 얼마? A, 얘 길이도 얼마? A가 될 것인데 사각형 AB 여기 이라고 할게요. ABED는 무슨 사각형? 평사지. 그럼 여기도 길이가 얼마가? 대변이기 때문에 A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 거.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어떠냐? 평사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길이 같지? 평사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되니? 나름대로 뿌리지. 여기 길이도 얼마? A. 혹은 평사에서 대변이니까 A.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면. 됐어요? 그 다음,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까지 선생님 알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BC 길이가 AD 길이의 몇 배라고 했어? 네. 그럼 여기가 뭐야? 이게 길이에요. 이거 읽을 줄 알지? 네. 이거 BC 대 AB 하면 몇 대 몇 나와? 1대1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2대1. 2대1이지? 아. 그래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맞아, 맞아. 숫자 반대로 읽는 거야. 좀 조심해. 알겠는 거. 뭐 좀 이따 연습 잠깐 할게요. 그 여기 나머지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야, 이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야? 여기 몇 도겠네? 60. 그렇지. 여기 60분, 여기 60분이죠. 이해가 안 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요거 잠깐만 연습하도록 합시다. 몇 대면? BC 대 AD는 몇 대면? 이게 1이야. 이거 순서대로 읽어서 1대1로 가면 안 돼. 알겠죠? 봐봐. 만약에 성분 BC가 성분 AC의 4분의 3이래. 그럼 BC가 작다야? AC가 작다야? 말 그대로 해석해. BC는 AC의 4분의 3인데 1보다 작은 숫자야. 4분의 3인데 BC가 작아? AC가 작아? BC가 작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당연하지. 됐어요? 이거는 BC 대 AC 가 몇 대 몇을 얘기하는 걸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등식 하나에서 양변에 4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 이게 없어지고 여기가 4대가지. 여기까지의 가한가. 그럼 4BC가 3의 2시대.
그럼 몇 대면? 4대 3이 아니라 3대 4. 그래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거 실수하면 안 진짜 많이 실수한다. 알겠어요? 큰일 납니다. 늘 확인하세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BC가 AB의 두 배라는 얘기인데, BC가 길어? AB가 길어? BC가 길다는 얘기지. 근데 1대1이라고 읽으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되죠. 이게 과연 안 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이형 9번 자체를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지, 감이 안 와요. 이거네? 네. 대표용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주어진 이 사각형 EFGH를 물어봤습니다. EFGH가 뭔지부터 파악하세요. 주어진 도형을 물어봤다면 그 주어진 도형이 넓이를 구하든 둘레를 구하든 길이를 구하든 각을 구하든 뭐든 간에 도형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 도형이 뭔지부터 파악하세요. 알겠어요? 그 EFGH는 직관력을 발휘해도 좋아요. 그 무슨 도형 말이에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같아요? 그럼 왜 직사각형이 맞을까? 라는 걸 증명만 하시면 된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평사로 출발하는 거죠. 네. 평행사 변형으로 출발하게 되면 각의 특징이 있어요. 이해탄각 길이 서로 더 몇 도 나옵니까? 180도 나오죠. 그러면 점을 A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X를 B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BB가 되겠지? 여기는 AA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가한가? 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는 몇 도가 나오겠냐? 90도가 나오겠죠. EA 플러스 B가 180도니까. 여기까지 가한가. 아, 그러면 A 플러스 B가 90도라고 한다면, 삼각형 ABE를 보세요. 그럼 각 AB, A, E, B는 몇 도가 나올까? 당연히 90도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가한가. 그럼 막꼭지가 우리 여기도 몇 도? 90도. 90도. 그러면 다음 삼각형 HBC를 보세요. 여기도 각, 여기에 몇 도 나오겠냐? 90도 나오겠죠. 왜? A랑 B랑 다음 90도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나오겠죠. 내각이 모두 다 똑같은 사각형을 얘기해요. 내각이 모두 똑같은 형사가 아니라 내각이 모두 똑같은 사각형을 얘기해요. 어떤 정의를 만족해버리는 거야? 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정의를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지.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평사가 아니에요. 그럼 평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원래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지만 평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내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웃한 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예요. 맞잖아. 네. 이웃한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둘이 더해서 180도니까 둘이 똑같이 나오면 90도, 90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대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490도라는 얘기가 되겠지. 또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평사의 성질은 이웃한 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90도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그 이웃한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평사.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한 각의 크기가 90도래. 얘가 90도래. 그럼 뭔 말이야? 여기 몇 도라는 얘기야?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그럼 직사각형 만족해야 돼. 이렇게 정의를 애둘러서 준다. 간접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런 것도 캐치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 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접근이 힘들어져요. 무슨 말 하는지 가면. 1번 보기는 맞아, 틀려. 맞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 이게 직사각형의 성질이냐? 아니요. 말한 거지. 답 몇 번이야? 일단 2번 찾았네. 그죠? 아, 말한 거라는 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 길이가 같다는 걸 얘기할 수도 없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직사각의 성질 맞지? 맞아요.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건 평사의 성질이죠. 그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평사의 성질이잖아. 대변의 길이가 같다. 평사의 성질이잖아. 직사각형은 평사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는 거 맞죠? 네. 이웃한 변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그럼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진짜 감을 못 잡겠어서. 저기, 호진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거 요령이야. 객관 싶은 요령. 얘 누구야? 얘 직이지? 이거 마른 거지? 이거 뭐야? 얘 직이지? 이거 뭐야? 이거 편이죠? 이건 뭐야? 이거 마른 거지? 써놔! 무슨 말 하는지 얘가 한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써놓고서 이 써놓은 걸 갖고 좀 생각을 해봐. 성질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정답 두 개라고 얘기했잖아. 됐죠? 평사는 어디 들어가? 마름모에도 되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 답은 몇 번? 1번, 3번 아니면 2번, 5번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렇게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라는 걸 밝히라는 얘기야. 직사각형은 마름모를 밝히라는 얘기라는 걸 기까지 보기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문제 풀이했다는 요령이고 수학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 알겠죠? 뭐 논리 자체만 얘기한다면 수학이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평사는 직에도 들어가고 마름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답은 1번 이거 직골론하는 건지 마골론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근데 다 골랐더니면 3개가 직이고 2개가 마야. 답은 2개래. 그 마겠지 뭘 답이. 뭔 말하는지 얘가 아니 안 가냐. 이런 느낌도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해볼게. 사각형 ABCD가 무슨 사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사각형 ABCD. 평행사변형 ABCD인데 답이 평행사변형은 아니겠지. 답답해요. 선생님 가끔가다 수업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ABCD가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라고 했더니 평사겠죠. 위에서 평사라고 했으니까. 그 수학하는 놈의 새끼 자세냐 그게? 야 ABCD가 평사라고 그랬는데 답이 ABCD가 어떤 사각형이냐 물어봤는데 여기다 평사라고 쓰면 되는데 안 되겠지. 위에다 평사라고 했는데 여기다 답이 평사겠냐 설마? 그럼 문제 왜 냈냐? 뭔 말하는지 가만봐. 여기다 평사라는 답은 절대로 쓰면 안 되죠. 눈치가 없는 거죠. 진짜.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럼 평사 이상의 다른 거라는 얘기잖아. 그걸 한번 증명해보자 이거지. AQ랑 AP랑 어떻게? AQ랑 CD랑 AQ랑 CD랑 평행하래. 아니 여기 수직이래 이렇게. 그 다음 AP랑 BC랑 수직이래. 그 다음 AP랑 AQ랑 같다라는 거. 그리고 평사지. 일단 출발점 어디야 지금? 평사다니. 그래서 요 삼각형 볼까? 요 삼각형. 지금 삼각형 보라고 준 거잖아. 그죠? 이것도 삼각형 볼 생각을 못하면 안 되지. 각 같다 안 같다? 무슨 삼각형? 직관 삼각형인데 각이 같네? 맞냐 안 맞냐? 그죠? 그럼 선생님 RH 그렇게 따지려고 했더니 빅뱅 길이가 같다 안 같다? 평사는 빅뱅 길이, 평사는 이웃턴 변의 길이가 아직 안 같잖아. 아직은 안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래, 알로 시작하는 걸 하면 돼, 안 돼? RH, RHS를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서술형으로 냈는데 ABP 삼각형하고 ADQ 삼각형은 RHA 또는 RHS는 이딴 식으로 써버리면 걔는 어떻게 될거야? 그럼 감점이지 그냥 무조건. 왜? 빅뱅 길이 누가 같아 지금? 아직 증명되기 전이잖아. 논리를 따지겠지. 얘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해야 돼? 뭘로 가야 돼? AS로 가야지. 왜? 90도. 여기까지 가잖아. 나머지 한 것도 바뀌지. 그러면 ASA. ASA. 아니, 여기 A. Understand? 얘 가요. 비로소 뭐가 같다는 거야? 대응변의 길이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로 가셔야지. 근데 평소한테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모양새가. 뭘 만족하냐? 말은 뭐야? 말은 뭐야? 얘가 표시를 해봐. 표시를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 표시를 내가 했다고 치잖아? 그럼 평사지. 대변 길이 같죠? 얘 하나짜리, 얘 하나짜리, 얘도 하나짜리, 얘도 하나짜리지. 딱 표시하고 나니까 뭐야? 말은 뭐지? 근데 뭐 진짜 어려운 문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가야 할 수 있어요. 뭘 만족하는? 평사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뭔 말 하는지 얘가. 뭔 말인지 하냐 그런 것들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걸 그려주고서는 뭐냐 얘기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몇 번 여기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다 해봐야죠. 다 해줘. 다 힌트 줘. 힌트 하나씩요. 607번 잠깐 볼게요. EBFD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일단 무슨 도형? EBFD를 봤지. 그럼 무슨 도형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지. 얘가 어떤 도형일까요? 라고 얘기할 건데 시작점 잘 봐야지. 사각형 ABCD는 일단 뭐예요? 직사각형. 맞냐 안 맞냐? 그죠? 얘 그 다음에 EBFD가 무슨 사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얘랑 얘랑 평행하냐 안 하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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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EOD 삼각형하고 FOB 삼각형하고 서로 어떨 거 아니?
작동이 될 수 있겠지요? 네, 말이 아, 네요. 작동이 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작동이 될 수 있죠? ASA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억각으로 같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그. 네. 아, 요 길에 요 부분 아직 간단한 거야. 아직 안 되지. ASA 합동이라는 걸 먼저 증명한 다음에, 그죠? 얘랑 길이가 언제, 비로소 얼마나 된다. 그러면 사각형 EBFD를 가만 보니까 길이 같고 평행하죠? 평사가 되는 다섯 번째 조건만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 한 쌍의 대전의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평행하지.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뻥긋뻥긋하시라고. 그래야 외워지는 거야. 알겠는가? 그러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일단 평사. 그래, 평사 때 대각선이 서로 어떻다? 수지. 무슨 둘레 길이는 40도. 보시면 이해가. 그다음 밑에 것도 봅시다. 608번을 잠�an 보니까 또 ABEF 요 사각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럼 이 사각형이 뭔지부터 파악하셔야 되겠지요. 됐어요. 출발 좀 잠깐 볼까요? 평사 ABCD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이 각게 쪼갠 겁니다. 됐어요? EA 플러스 1은 몇 도입니까? 180도. 180도가 되겠죠. 근데 A 플러스 1은 몇 도? 90도. 90도. 그럼 여기 각이 몇 도? 90도. 표시해놓고 보니까 일단 ABEF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한다는 굉장히 큰 힌트를 얻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ABEF가 마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사각형이 될까? 이 평사에서 출발을 하죠. 그죠? 억각 서로 같고 요거 A는 뭐 길이가 같다라는 말도 없네. 전혀 없네. 골 잡고 EF도 만나는 점을 그냥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다. 여기 B니까 여기 몇 도냐? B가 되겠지. 억각. 여기도 몇 도? A. 여기 A. 왜요? 억까? 억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A. 여기도 뭐 어떻게 나오세요? B 나오겠죠? 어떻게? 이렇게 억까. 여기까지 가만. 됐어요? 대각 크기 서로 같지 않나요? 대각 크기가. 대각 크기 서로 같죠? A 플러스 B로. A, 이면 EA, EA. EB, EB. 여기까지 understand이야. 대각, 그러면 사각형 AB, EF인데. 그냥 사각형 A, B, E, F인데 대각 크기 서로 같단 말이야. 못 만족하는 평사죠. 이해가 돼? 근데 평사한테 대각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수직하고 있죠. 뭐예요? 많은 거죠. 그 다음 정사를 더 저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겠죠. 여기까지 가한 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잠깐만 볼게요. 일단 내가 지금 증명한 건 어디까지야? 많은 것까지 증명했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인지 아닌지는 증명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능력이 따져서, 그지? 얘는 많은 것까지 증명을 했는데 각 A가 90도라는 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A, B랑, 그 다음에 A, F랑, 이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 대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그 다음 A, F랑 B, E까지. 뭐 길이 같다라고 한다면 A, F랑 B, 이런, 이건 평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A부터 E까지랑 B부터 F까지 길이가 같다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까지는 증명했는데 대각선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마에서 집을 갖고 오니까. 네. 이게 가만. A, E부터 시작해서 B, F까지도. 아니야. 수직이구나, 수직. 이거 맞아. 네.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정이 된다. 무슨 말 하는지 가만. 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냐?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확실한 거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 확실한 거 안에서. 다 몇 번 나오겠어? 1번. 1번하고 5번 나오겠죠. 만약에 1번하고 5번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거 평소도 다 정사잖아요. 뭔 말 하는지, 만약에 정사라면 말은 뭐 평사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정사각형이 되면 답이 있어 없어?
정수학경이 답이 어떻게 1, 2, 3, 4, 5번 다. 아니, 답이 없지. 아니, 뭔 말하는지. 이게 정수학경이란 말은 뭐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된다는 얘기지. 1번도 되고, 당연히.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정수학경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를 의심하게 될 거야. 내가 못하는 거 아닐까? 다른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때 그 문제를 붙잡고 그거를 증명하려고 했으면 거기서 일단 실패해. 왜? 시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전까지 증명하는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증명해가면서 하라. 직관적으로만 보지 마. 알겠어요? 직관 먼저 가셔도 돼. 이거 뭐 선생님 딱 봐도 말은 뭐잖아요. 그 말은 딱 봐도 말은 뭐로 끝나지 말고 딱 봐도 말은 뭐잖아요. 왜? 그 다음부터 증명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냐? 도형은 절대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네. 그 다음 몇 번? 직사각형 ABCD가 있고 내면의 중점 EFG이지. 직사각형 중점 점 찍을 때 가운데 무슨 사각형인가? 직? 맞아. 자,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하는 거 사각형 정리라는 것까지 빼고 어려워 보일 테니까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사다리꼴 사각형 등. 사다리꼴 사각형에 사. 평. 평. 등. 마. 마. 직. 마. 직. 마. 마. 직. 평. 평. 정. 정. 잊지 말아라. 그럼 외우라고 했어. 증명하는 과정은 닮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증명을 못해요. 증명은 못해. 뭐 다르게도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서 안 받고. 증명은 닮음이라는 거 있으면 손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당장 외워라. 알겠어요? 직사각형의 가운데다 점 찍고 연결했습니다. 사각형 HEFG의 점체는 많은 거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F부터 EH까지 기능이 같대. 맞아? 맞죠? 말은 뭐냐고. 그 다음 FH부터 시작해서 EG까지 수직이에요. 맞아 안 맞아? 맞겠죠. 왜? 말은 뭐니까. 그 다음 FH랑 뭐야 EG랑 길이가 같단다. 여기 길이 같냐? 길이 같다? 말은 뭐가 대각선 길이 같다고 그러면 직사각형과 갖고 왔다는 얘기지. 그럼 뭔 말하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지. 정사각형이? 아니, 아니, 아니. 단 몇 번? 일단 3번. 그 다음에 4번. FEG. FEG. 이 각 크기와, 그 다음에 H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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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 이렇게. 이 두 각이 같냐, 이거야. 각이 같을까, 안 같을까? 서로 같죠? 왜 같아요? 말은 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뭐 나와? 하도 나와? 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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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뭐, 마른 모가 있을 때, 요렇게 거봐서 대각선을. 여기 같다, 안 같다? 같아요? 이거 한 거? 여기도 이렇게 뚝 자르면 여기랑 여기랑 같다, 안 같다? 거기 같아요? 이등분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EFG랑, 요 각이랑, 그 다음에 FGH랑, 이 각이랑, 각이 같냐, 안 같냐? 이웃한 각이, 각이가 서로 같냐? 이웃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 마름모에서 이웃한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름모가 이웃한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직을 갖고 왔다는 얘기죠. 직의 정의를 갖고 왔다는 얘기잖아. 마가 직을 갖고 있으니까 직마가 됐버리겠지. 정사각형. 이해가 한 번. 다음 몇 번? 3번하고 5번 몇 번. 뭔 말하는지 이해가 한 번.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반박할 수 없게.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누가 와서 야 이거 5번 왜 틀려? 라고 물어봤을 때 보기 하나하나를 물어봤을 때 왜 틀려? 왜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왜 질문을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시험 문제 풀 때 시간도 안 걸리고 확실하게 풀 수가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학교 시험은 자가채점이 가능할 정도로 하셔야 돼. 자가채점 뭔 말이야? 내가 푼 게 정답이야. 내가 푼 게 틀린 거야. 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본 거예요. 도형일수록 더 그렇다. 그 다음 몇 번? 얘기해. 저 624번이요. 624번. 오른쪽 그림에서 A부터 E까지 길이랑 E부터 B까지 길이가 몇 대 몇이네? 3대
B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B를 얘기할 때는요, 실제 길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B를 얘기할 때는 동글뱅이, 네모, 별표, 세모 등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면 좋아요. 이거 3cm, 2cm가 아니라고. 이거 동글뱅이 쳐놨으니까 3대 2라는 얘기잖아요. B가 됐어요? 그 다음 ABC 삼각형의 넓이가 BD랑 BD랑 DC가 몇 대면? 이것도 2대 3이네? 이건 2대 몇? 얘는 동글뱅인데 얘는 네모야. 이유가 뭘까? 2라는 길이랑 2라는 길이랑 같다 안 같다? 같지? 안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모라고 다른 표시를 해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똑같이 동글뱅이 쳐버리면 얘가 3대 2지. 얘가 3대 2는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런 것도 구분하려고 동글뱅이, 별표, 네모 이런 것 등을 이용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ABC 삼각형의 넓이가 100제곱cm라고 주었습니다. BDE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삼각형 안에 또 다른 쪼개진 삼각형이 들어갔다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넓은 삼각형에서 쪼개진 삼각형으로 좁혀 들어가라고 했지. 물어본 게 이거라면 얘를 포함한 도형을 보세요. 특히 삼각형. 얘를 포함한 삼각형 뭐가 보이십니까? 보조선을 그려야 될 경우도 생겨요. ABD가 일단은 보이지. 그럼 일단 여러분들 최초의 접근은 어디로 가야 돼? 10번 ABD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ABD 삼각형과 ADC 삼각형을 보셔야 되겠지. 한 삼각형에서 이렇게 쪼개고 있고 얘가 지금 2대 얘는 지금 3이라고 주고 얘기. 전체 삼각형은 몇이라고 주고 얘기해요? 100이라고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여기부터 구하자 이거지. 이 10벌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비례배분으로 구해볼 수 있겠지. 이해가 한가? 100 곱하기 5분의 2죠. 비례배분 할 줄 모르는데 열심히 할 줄 알아? 뭐 이러면 나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할 줄 아냐고. 그럼 얘 얼마? 40. 이 빨간 빗금친 얘는 얼마? 40. 자 그럼 40으로 갔으니까 또 이제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한 이 삼각형을 본격적으로 포함한 도형을 보자면 이 삼각형에서 요렇게 봐야 되겠지. 그 40을 또 몇 대 몇으로? 5대 2와 3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궁금한 건 어디 부분? 이 부분을 궁금한 거지. 그러면 또 5분의 1을 보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반이 안 가냐. 그러면 얘 5, 1은 5, 5, 8, 40. 답은 얼마? 16이 되겠죠. 참고로 잠깐 얘기해 줄게요. 답지 해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답지 해설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가 변 BD와 BC의 길이가 몇 대면? 2대 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죠. 삼각형 ABD의 넓이는 이거 삼각형 ABD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그냥 삼각형 ABD라고 하면은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 5분의 2가 되는 것이 여기까지의 값. 여기까지의 값은 그 다음 삼각형 EBD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 예, 또 5분의 2가 되겠지. 여기까지의 값. 그래서 삼각형 EBD의 넓이는 한꺼번에 식을 쓰게 되면 됐어요? ABD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지. 그래서 삼각형 ABC 곱하기 5분의 2라고 하는 ABD와 또 이거의 5분의 2가 되겠지. 여기까지의 감각. 그래서 100 곱하기 25분의 4 얘랑 나눠지게 되고 답은 얼마? 무슨 말 하는지 가냐 가냐. 해설지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잘 따라가서 일거래로 갈 줄 알면 좋겠는데 틀린 문제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술형 할 때 연습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은 선생님 말대로 그림을 보고 좁혀 들어가는 느낌으로다가 따로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ABD 넓이는 EBD 넓이는 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담됩니다. 619번.
평행선 넓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평행선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얘랑 얘랑 점 찍고 A하고 B 여기 C라고 찍었을 때 이 삼각형 여기 평행선 이 삼각형 넓이 다 같아 안 같아 딱 다 똑같아. 왜? 밑변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아 이해 가능한 그 내용을 이해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가? 진짜? 뭐부터 찾아야 되겠냐?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걸 갖고 문제 풀어준다 그랬지?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 그림에서? 그렇지! 평행선부터 찾아야지. 요령은요 평행선을 좀 길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해가? 그러면 평행선 안에 있는 삼각형을 좀 보셔야 돼. 평행선 안에 있는 삼각형 뭐 보이냐? 지금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됐어요? 삼각형 뭘 볼 수 있으면 좋아. A부터 C까지를 밑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 이거. 네가 이 삼각형을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난 평행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를 높이로 쓰고 있는 삼각형을 얘기해야지. 이게 요령이야. 여준아 이해가? 그럼 삼각형 뭐뭐가 보인다고? 길게 들여 이렇게 연필로. 그럼 무슨 삼각형이 보여? ACD 삼각형과 얘를 높이로 쓰고 있는 삼각형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ACD는 보여 안 보여? 색칠한 거 보이지? 그 다음 얘랑 넓이 똑같은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뭐 보여? C A E 이해 가냐 안 가냐? 빨간색 삼각형하고요 저 검정색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요. 그 말은 여준아 여기 삼각형 ABC 삼각형 연파란색 색칠하는 여기 있지. 이걸 내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 설명을 위해서. 그 다음 여기 검은색 삼각형의 요 넓이를 내가 B라고 한번 얘기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A 플러스 B지. 됐어 안 됐어? 근데 B랑 요 분홍색 삼각형 요거 B랑 C랑 같아 안 같아? 요거 C라고 얘기하면 B랑 C랑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럼 B 대신에 C 써도 되나? 써도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C랑 넓이가 같다 안 같다? 같죠? 여기까지 가면 A랑 B랑 더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써줄게요. 스몰 A랑 스몰 B랑 더하면은 무슨 사각형 나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ABCD 나오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면 근데 스몰 A랑 스몰 C랑 더해봐. 그럼 뭐 나와? 삼각형 AB 2가 나오지. 여기까지 안 됐을 때 이해 갔어? 근데 B랑 C랑 똑같다 안 똑같다? 평행선이 원래 때와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A랑 B랑 더한 거랑 A랑 C랑 더한 거랑 같다는 거야. 서로 같겠지? 얘가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한 거야. 그럼 얘가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대. 결론적으로 누구랑 누구랑 같대. 사각형 ABCD의 이 넓이는 됐어요? 빨간색 삼각형 이 넓이랑 똑같겠지? 그럼 삼각형 이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얘들아 이게 가냐 안 가냐? 조금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이라 뭐 못 풀었다 해서 질문해서 내가 선생님 상세히 설명했지만 요령 평행선을 길게 들여 그리고 평행선 사이를 높이로 쓰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오면 성도 못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건 나머지 넷과 넓이가 다른 하나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애들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이게 봤어? 그 다음 몇 번? 얘도 마찬가지야. AFD의 넓이를 구하네. 이런 거. 이거 풀었냐? 네. 예준이는? 여기도 봐봐. AFD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는데 AB, CF의 넓이가 얼마? AB, 일단 E의 넓이가 얼마? 50이지. 얘가 50이잖아. 됐어요? 파란색이 50이야.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냥 지금 연필로만 보잖아. 구분 잘해서 풀어라. ABCF 요 사각형에 요거 요 빨간색 요기 얼마래 이게? 요게 37이란다. 요즘에 이해가냐 안가냐? 이해갔어? 그럼 잘 생각해봐. 분홍색 여기 넓이 얼마야? 15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리고 평행선 늘려봐.
색칠한 삼각형 AD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 뭐 보이냐? 얘를 높이로 쓰고 있는 ACD가 보여야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ACD랑 삼각형 AC이랑 넓이 같아 하면 같은데 똑같은 거 빼버리죠. 그럼 얘랑 얘랑 넓이 같아. 얘 얼마? 그리고 내가 선생님 얘기해 줬잖아. 이거 평행선 딱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어떤 도야? 이것도 요령이죠. 에이, 그냥 사다리 꼬르신 사과. 여진아 이해가? 항상의 대변을 평행하니까 사다리 꼬르잖아. 여진아 이해가? 얘 사다리 꼬르서 양옆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됐어? 여기 같잖아. 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데, 아, 합동이야. 넓이가 같은데. 높이 똑같으니까 밑벽이 똑같고 공통 부분 빼주면 나머지 벽이 똑같지. 위아래는 같지 않지만 양옆에는 같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돼. 얘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 나와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등변이었을 때. 네. 알겠죠? 일단 몇 번? 626번. 그게 대충이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평사 A, B, C, D에서 출발합니다. B부터 D까지. 그 평행선 늘리라니까, 이렇게. 좀 늘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두 개 넓이 같은 거 똑같이 보여야 돼. 무슨 삼각형도. 얘를 높이로 쓰고 있는 걸 봐야지. 이제나? 그리고 평행선이 지금 이것만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 아, 네. 그죠? 평사에서 출발하니까 평행선 두 쌍 더 있죠? 네. 일단 이 삼각형에서. 요 평행선 사이에 놓고 봤을 때 삼각형 넓이 두 개 똑같은 거 있죠? 네. EBD랑 FBD. FBD. 그 넓이니까 대응 좀 맞출 필요 없어. 아무 그냥 보는 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넓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내가 그려주면 똑같은 거 보여. 내가 그려주기 전에 니들이 봐야지. 최첨단 수업은 네가 원하는 선만 볼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뭔 말하는지 이제 가. 네. 삼각형 EBD랑 얘랑 삼각형 뭐야, 너 FBD랑 넓이 가냐 안 가냐? 넓이 갔죠? 이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게 땡기지. 여기까지 이제 갔어 안 갔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돼. 뭐가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EBD 하나만 내가 그 얘기해. EBD 하나를 얘기해. 여기까지 됐어? 평행선이 있었지. 분홍색. 여기까지 얘가 한 거. 얘가? 됐어요? 됐어요? 얘랑 얘랑 평행한 거야 지금? 알겠어? 얘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 이걸 높이로 하고 있는 넓이 똑같은 삼각형 또 있지? 보여야 돼. 평행선 사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을 봐. 그리고 힌트. 평행선 안에가 밑변이라는 얘기지. 이 B를 밑변으로 갖고 있으면서 얘를 높이로 갖고 있는 거 자세히. 뭐가 보여? 이 10이라고 쓰여야지. 왜 이렇게 찾는 거야? 또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다 지우고 또 한번 볼까요? 이 삼각형이랑 넓이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볼까? 그럼 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평행선, 쟤를 높이라고 하는 평행선을 찾아보자. 얘가 평행선이야. 그리고 어디가 밑변이야? FD. FD겠지. 그럼 FD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쓰고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FD, C가 보여야지. 얘가 아니야. 이렇게 쳐놔. 그래, 어려워. ABF. ABF. 이 삼각형과 넓이 똑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얘 높이를 한다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야 되는데, 맞지? 그럼 얘를 높이로 쓰면 해서 밑변을 뭘로 잡아야 돼? AF로 잡아야 돼. 근데 AF랑 FD랑 눈으로 봤을 때 같은 것 같아. 일단 지금 한번 얘기하면 돼. 안 되지.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면 안 되지. AF랑 FD랑 같다 그랬어, 안 같다 그랬어?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럼 안 같지? 그럼 FCD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천을 이렇게 걷다고 쳐봐. 그땐 ACF랑 넓이도 같아. 그때 그렇겠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학원에서 이거 외우려고 하는 때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알겠어요? 요령이 있잖아. 평행선 딱 있으면 평행선을 일단 찾고 얘를 높이로 쓰면서 이 삼각형이 눈에 딱 보이면 밑변이 어디에 있냐? 여기겠지. 밑변은 늘 어디에 있다? 높이는 평행선 사이가 높이고 평행선과 평행선의 거리가 높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늘 어디에 있다? 그 평행선
위아래 둘 중에 하나 그 선분 위에 있다. 무슨 말 하는지 가면 직선 위에 있는 선분이 밑변 그걸 생각하자. 여기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평행사면이 ABCD가 넓이가 얼마래요? 40. 근데 AP랑 PD랑 넓이가 몇 대면이지? 3대 2. 여기까지 이해가 안에 있는 삼각형대 보면 그 ABP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 자,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풀어봤을 테니까 보도록 합시다. 3대 2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전체 넓이가 얼마나 그랬어? 40. 보조선 하나만 그리면 게임 끝납니다. B부터 D까지. 이 삼각형 몇입니까? 20이죠. 20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어? 3대 2로 나누고 있죠? 20 곱하기 5분의 3이죠. 게임 끝. 맞아, 맞아. 맞죠? 이게 첫 번째가. 보조선 이렇게 그럭거리면 한 방에 끝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다양하게 봐야 되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선생님 딱 떠올랐던 개념 하나 있었어요. 평행사변의 넓이의 특징 대각선 몇점? 5 방정? P 이 점 P의 정체는 뭡니까 지금? 아무점 P. P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무점 P를 찍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위아래 삼각형 더한 거나 양옆에 삼각형 더한 거 넓이 같다는 거 같다는 거지. 그 나무점 P가 이렇게 딱 찍혀 있어. 위아래 삼각형 넓이 더한 거나 밑에 건 여기 있어. 위에 거 있어 없어? 위에 거 없죠? 그 밑에 거 이 하나 넓이가 전체 넓이 몇 분이었나? 1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몇이라는 얘기야? 20. 20. 얘 더한 거. 그 20을 몇 대 몇이야? 3대 2로 나눠줘. 선생님 이렇게 봐도 3대 2로 나눠도 돼? 맞죠? 넓이가 같으니까. 아니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 무조건 이런 삼각형에서만 보지 말고 높이가 같을 때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밑변 길이에 비해 넓이 길이가 되겠죠.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걸 뜻따져봐도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첫 번째는 B부터 D까지 있는 보조선을 그려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점 P라고 하는 평행사변의 넓이의 특징 갖고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해가 가냐. 628번도 잠깐 볼까요. 사각형 ABCD가 넓이가 얼마래요? 2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ON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행사변형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 번 더 고운 것뿐 우리 앞에서 문제 풀어봤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으로 넓이를 좁혀라 봅니다.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처음에 AON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되겠니? A, C, M을 봐야 되겠지. 네. 근데 A, C, M의 넓이를 또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되겠냐? A, C, D부터 봐야 되겠지. 예, 감. 일단 A, C, D부터 보자. A, C, D의 넓이는 몇일까요? 12겠지, 뭐. 네. 왜? 평상대로. 대각선이 있는 거. 판정이 있지. 기준은 예, 감. 이 삼각형부터 내가 지금 구한 겁니다. 요 삼각형. 얘 넓이가 얼마라고요? 12이라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죠? 네. 그럼 여기 파란색 넓이 하나 얼마입니까? 6이겠죠. 파란색이니까. 맞아, 맞아. 그 다음, AN부터 시작해서 NM까지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아까 얼마라고? 6이요. 6이었냐? 6을 2대 1로 저기 뭐냐, 비례를 분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돼요. 2대 1로 비례 배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높이가 같을 때, 혹은 밑변 길이가 같을 때, 됐어요? 높이 또는 밑변이 넓이에 비해 같다라는 걸 이용했을 때였잖아. 네. 지금 삼각형 AON하고, 삼각형 ACM하고, 삼각형 AON하고, 삼각형 ACM하고, 밑변이 같냐? 높이가 같냐? 이거 밑변 길이가 넓이 비해 같다라고 생각하고 비례 배분 때려버리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여기서부터 보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보조선을 그려야 되겠지. 어떤 식으로? O부터 M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네. 이해가. 왜 그러냐? 이 삼각형 넓이 ACM 넓이 얼마 나왔어? 6 나왔지? 네. 그치? 근데 O부터 M까지 내가 그었다. 그러면 OM의 넓이는 몇일까? 생각 잘해. 얘도 평사니까 그것은 이름이 맞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가? 그럼 요거 한 칸의 넓이는 얼마? 요거? 3. 3이지? 네. 오, 이해가 안 가. 됐죠? 그 3을 또 몇 대면 수리? 2대 1로 비례를 하겠죠? 3만. 2지. 만약에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5부터 M까지 긋는 것이 아니라, 5부터 M까지 긋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M부터 C까지 그렸다고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맞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요거랑, 요거랑 놓고 보셔야 돼요. 전체 넓이가 얼마야? 이의 넓이가 얼마였어? 6. 6이었죠. 6을 몇 대면수로? 2대 1로 비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색칠한 여기 넓이가 얼마야? 4지. 그 4를 또 다시 몇 대면수로? 1대 1로 비례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답은 아마 2가 나오겠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보조선 뭘 그래도 나오지. 나와서 그러지 말란 얘기야. 일단 그려. 일단 그려서 해봐. 해보고 안 되면 지워. 그리고 다시 해. 이게 다야. 알겠는가? 보조선 없다 그래야 되지. 그거 생각하면서 망설이지 마. 일단 그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연필하고 지우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몇 번? 643번이요. 여기 부분은 없냐? 뭐 하는 지 물 먹는 소리냐 저게? 이거 생각해. 깜짝 놀랐대. 난 뭔가 있냐? 생크림 먹는 소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부터 C까지랑 D부터 E까지랑 평행하대. 평행선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평행선을 늘려봐라. 됐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보시라. 삼각형을 보는데 높이가 같은 삼각형. 여기를 높이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밑변 길이가 같은.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B부터 M까지 길이랑 C부터 M까지의 길이가 같대. 아, 여기 2등분 됐다고. 여기 됐어?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DBM의 길이를, DBM의 삼각형하고 DCM하고 넓이가, 이거 넓이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 등호는요, 너희들 대수 파트에서 공부했던 등호랑은 달라요. 대수 파트의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얘기하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건 등호에서는 합동 조건을 보통 씁니다. 얘는 그냥 넓이가 같다는 얘기. 얘들아, 얘가? 그거 알아놔야 돼. DBM하고 DCM하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넓이 같아, 한번. 넓이 같겠지, BM하고 CM하고 같은데. 반대가 되는 거. 얘가 한번. 조건하고 같이 봐. 그 다음, ADC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 E, C 삼각형, E 삼각형 넓이 같겠냐 안 같겠냐? 넓이 같겠지. 뭘 밑변으로? A, C를 밑변으로. 높이 같아요. 그렇지. 평행선 늘려보면 눈으로 늘려보면 알 수가 있겠죠. ADP 삼각형하고 ADP, E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CPE, E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넓이 같아 안 같아요? 같죠. 어떻게 금방 볼 수 있다? 이거 무슨 사각형? 사다리골. 사다리꾼인데 얘랑 넓이 같아 안 같아? 같죠? 이런 길이가 DE로 같으니까 똑같은 삼각형 DPE를 빼주니까 넓이 당연히 같겠죠? 그쵸? 사다리꾼은 양옆에 넓이가 같다. 삼각형 넓이가 같다. 그럼 DMC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요 DMEA 요 일반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넓이가 똑같을까요? 라고 본다면 평사를 그려봅시다. 평행선을 그려보면 DEC랑 DEA랑 넓이 같아 안 같아? 넓이 똑같지? 예전에 따라왔어? 그럼 여기 A, 여기를 B, 여기를 C, A 더하기 B, A 더하기 C 넓이 같아 안 같아? 넓이 같아.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삼각형 DBE랑 삼각형 DBE랑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 DECA 넓이 가냐? 넓이 가있다라는 말 없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다음 몇 번? 5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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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몇 번? 2번이요. 뭐 나와 이거?
4학형 EBFD가 뭐야? 4학형 EBFD가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다음 반대로 적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면 다음 중에 EBFD가 될 수 없는 사람.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맞는 거. 왜 맞는 거야? 형사라는 사이다가 증명서도 하셔야죠. 사각형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사각형이잖아요.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평사는 ABCD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랑 얘랑 같이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죠. 됐어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서로 뭐야? ASA? 합동 조건 만족하죠. 직각이니까. 맞냐, 안 맞냐? 길이 같아, 안 맞냐? 다섯 번째 조건 만족하죠. 이해가? 생태계획이요. 다섯 번째 조건 만족하면서, 어때? 제가 선생님 서로 수직? 이는 수직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죠. 이등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형사니까 이등문하고 있는 거지. 그냥 수직하고 있죠. 형사인데 수직한데 제가 써요. 그건 뭐니? 말은 뭐죠? 말은 뭐 이상의 것들은 증명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오케이, 자. 문제 간단하게 얘기해. 문제 간단하게 얘기해. EBFD가 될 수 없는 거. 뭔 말이야? 말은 뭐가? 아니. 말은 뭐가 아닌 거. 말은 뭐가 아닌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사각형이래. 돼, 안 돼? 마른 몸은 정사각형이야? 아, 아니요. 마른 몸은 정사각형이야? 마른 몸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마른 거겠지. 그리고 맞는다고 했잖아. 예, 답이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래. 마른 몸은 직사각형이냐? 아니요. 마른 몸이냐? 평사냐? 사다리 꼬리냐? 마른 몸은 사다리 꼬리 얘기할 수 있지. 왜 사다리 꼬리 정의가 뭔데? 항상의 대부분을 평양하면 되잖아. 삼겹살. 1번하고? 이건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거꾸로 가면 안 돼? 네. 그 다음 몇 번? 645번. 645번 봅시다. 평행선 보여? 원이니까 원 딱 나오면 뭐가 딱 떠올라? 만지름. 원 딱 보면, 원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만지름, 만지름. 원 딱 봤을 때 너희들이 딱 떠올려야 될 거는 반지름. 중학교 때는 알겠어. 그리고 평행선 보이죠? 너 이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삼각형 CBA랑 OAB랑 넓이 같아 안 같아? 색칠한 거 넓이 구하라는 거지? 뻔한 거잖아. 이렇게 선을 걷다고 쳐봐. 삼각형 CAB랑 삼각형 OAB랑 넓이 같냐는 거야. 넓이 똑같죠? 삼각형 CAB 더하기. 이렇게 할까? 삼각형 CAB 더하기 활골 요구랑. 삼각형 OAB 더하기 활골 요구랑. 넓이 같아, 안 같아? 넓이 같죠? 그럼 니들이 이렇게 생겨있는 무슨 아이스크림 같이 생겨있는, 어? 높다만. 이런 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할 생각을 해야 돼? 요 부채꼴이라고 해야 되지 희봉태가 배운 놈이 피자 모양인 거야. 이해가 안 가? 예전에 이해 갔어? A부터 B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원주, 원 전체 둘레 6분의 1이라는 말은 이 중심각의 크기 또한 전체 각의 몇 분이면 6분의 1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각 몇 도야? 60. 60이지. 맞아 안 맞아? 그죠? 반지름 얼마야? 6이죠? 파이알 제곱 곱하기 3면 60분의 중심각. 답 나오겠죠? 1분 나오겠죠? 이해가 안 가? 예준아 됐냐? 그 다음 몇 번이가? 오랜만에 봐가지고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 몇 번? 이것도 그림 잘 나온다. 646번. 네. 그림 잘 나와. 650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사 ABCD가 있고 변 BC 위에 BP와 PC가 3대 5가 되도록 몇 대 몇? 3대 5가 되도록 ABCD가 되고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선 한번 그려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해보겠어? 야, 이 넓이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연결하고 싶냐? 이걸 이렇게 쪼개고 싶냐 이걸? 설마 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보조선은 이렇게 둘래? 아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를 쪼갤 거야? A부터 C까지? 그건 아니겠지. A부터 C까지 딱 구하면 이거 이렇게 딱 연결하면 좀 보기 좋게 나오겠죠? 됐지? 얘가 몇 대 몇이라고 했으니까 3대? 네, 5. 5라고 얘기해 버렸으니까 이 절반이니까 얼마야? 32요. 32 곱하기 3인데 5로 나눈 부분 중에 이 산물이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또는 암호점 P로 해석하게 되면 얘랑 더한 게 전체 넓이 반등이란 얘기지. 32라는 얘기지. 무슨 말하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 다음 몇 번? 저 그거요. 그것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네. ABCD가 평사에서 출발한 거고 ABF의 넓이가 몇이냐? 2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했어요. 요게 넓이가 20이라고 했어. 문제를 딱 눈치를 까야 되는 게 뭘 눈치를 까야 되느냐. 지금 평사에서 삼각형 넓이를 줬다면 평행선이 지금 요렇게 있을 텐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점 찍어놓은 F에다가 지금 넓이 빼놨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넓이가 줬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너희들이 이걸 보든가 이걸 보든가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봐야지. 그런 것들도 요령이야. 그 BCE가 BC 넓이가 얼마냐? 16제곱센티미터. 얘가 이렇게 그때 FED의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냐 라고 얘기했어. 여기가 얼마라고 그랬었죠? 20. ABF가 20이라고 됐어요. 그 이제 봐. 나머지 길이나 뭐 이런 것 등이 없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어? 이것도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뭐 2부터 C까지랑 2부터 D까지랑 길이 같다는 얘기도 없잖아 지금. 그지? 맞아. 맞죠? 전체 넓이를 준 것도 아니고 맞지? 세상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 이거 진짜 어떻게 구해야 되냐? 보조선을 그거 봐야 되나요 또? 보조선을 그거 본다? 20 플러스 A, B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삼각형 ABD를 좀 본다면 그 AB, F까지가 20이잖아 그치? 이거 받아줬지 마라 뭐라 그냥 해보는 거야 잠깐만 이거 봐 AFD의 넓이를 모르니까 일단 A라고 한번 잡아보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삼각형 ABD랑 ABE랑 넓이 같냐 안 같냐? 네. ABD랑 ABE랑 아, 넓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넓이 똑같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BFE의 넓이 또한 몇이 나올까? A가 나올 수 있겠네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아이씨 따라오는 거지. 요 삼각형 넓이랑 노란색 삼각형 넓이랑 아 넓이 똑같잖아. 네. 아, 그럼 위에 게 A는 여기도 A로 잡을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가서. 네. 그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는 뭐 X라고 갖다 준다면 됐어요. 뭐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 A 플러스 X 플러스 16 맞아? 20 그래서 나머지 삼각형 여기 20 플러스 아 20 플러스 A요 A랑 같아 안 같아? 같겠지 그 A는 사라지겠지 A 사라지겠지 그거 다음 건 뭐예요? X겠지? X 다음 건 4 넘어가겠지 쫓아왔어? 네 요즘에 됐어? 형이 됐다고? 그보다 형 반땡 그 B하고 D 갈라져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가지고 형 한 번에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16이니까 X 아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거 넓이랑 같아 안 같아? 넓이 똑같아 이것도 괜찮네 나는 이제 암호점 F라고 생각하고 위아래 양립색 본 건데 대각선 구하 길이로 하면은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지
설정 자체를 AA라고 잡고 구하는 거 X라고 미지수 두 개로 잡고 하나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쓴 거니까 모르면 미지수 잡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몇 번? 또 우리 3번이야. ABCD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일 때 GB 뭐야? FH의 넓이를 갖다고. ABCD 전체 넓이가 몇이라고 준 거지? 40이라고 준 거지? 이걸 닮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자고. 보지. 이건 나중에 닮음 배우면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평행선 이거 뭐 사각형 내용 나오니까 이걸로 구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생 좀 하셔야죠. 이렇게 한번 쪼개 봅시다. 이렇게 선 하나 끄었다. 됐어요? 이거랑 이거 넓이 같냐 안 같냐? 같아요. 넓이 똑같겠지. 왜 넓이가 똑같겠냐? S. 네, 뭐 막국지가. 이렇게 됐어요? 나 삼각형 합동 조건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A, B, E라든가 삼각형 합동 조건 그다음에 뭐 D, H, C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게 되면 뭐 합동 조건이 나올 수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갈게요. 넓이 같으니까 얘 떼다가 어디다 붙여. 여기다 붙여. 어떤 요령인지. 아,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 파란색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볼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능한 반땡이지 일단. 이거 얼마야? 20. 그 반땡이지. 10. 얘 가능한 말하는지 이해하냐? 떼다 붙이면 돼. 떼다 붙이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냐? 그런 식으로 보시. 선생님 시간이 없었고 이거 삼각형 합동이라는 거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 왜 못 하고 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닮음이라는 거 공부하면 쉬워지니까 그때 가서 닮음으로 굳이 이렇게 떼다 붙이지 마.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다음 여보냐? AOQ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중간한 삼각형이라는 걸 여러분 눈치를 꺼야 돼. 보조선을 굽고 싶은 요구가 더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보조선 어떤 방법을? O, P라든가 또는? Q, 그렇지. 그러니까 뭐 망설이지 말라니까. 그 OP라고 먼저 얘기했으니까 OP라고 먼저 굽고 시작을 해봐. 그러면 A, O, Q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해야 돼? A, O, P부터. 그러면 A, O, P 넓이를 또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A, C, P. 또 A, C, P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 A, C, D. 이렇게. ACD 넓이는 전체 ABCD의 반대이니까 몇 대? 20이죠. 그리고 길이비를 좀 따져봅시다. 얘가 지금 20 나왔다. 됐어요? 얘랑 얘랑 길이비 하나 해야 되겠지?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겠지, 뭐, 당연히. 1:2라고. 지금 1:2라고 나왔잖아. 이해 갔어요? 가끔 가다가 1:3 이렇게 줄 때도 있다. 그럼 길이비 분을 1:3으로 하면 돼, 안 돼? 막 큰일 나. 알겠죠? 그런 거 조심해. 1:2라고 딱 줘버렸으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ACP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니들이 계산해?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그 구한 그 값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AO P의 넓이를 좀 구해야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그러면 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얘가 몇 대 몇이야? 대각선 서로 이등분 하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대각선 1:1이지. 네. 그러면 니들이 구한 ACP를 반땡하면 AOP 나왔나? 나오죠. 그걸 다시 AQ 대 OPQ 하면 몇 대 몇이야? 3:2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시 비례배분 해버리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전략 이해 가? 보조선 그리기 시작해. 알겠는가? 그 보조선을 어디다 그려야 돼요? 그게 천재적 발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뭐 하자고? 많이 해보자. 네. 그 다음 156번. 이건 됐어? 네, 됐어요. 나머지는? 됐어요. A, B, C, D 평사예요. A, B랑 A, D랑 어떻게? 길이가 두 배라 그랬어. 그러면 얘 A라고 한다면 여기 얼마? 네, 여기 얼마? 네, 여기도 얼마? 네, 이 전체 길이는 얼마? 네. 얘 그다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서로 뭐 나올까?
합동나학 불겠지. ASA 억각으로 짝짝짜작 여기 같죠. 막꼭지각 같죠. A의 길이 똑같으니까 ASA 합동 조건 만족하게 되죠. 대응변으로 AH부터 HD까지는 길이 같다 안 같다. 길이 같죠. 이해가 한 번. 비로소 여기도 A 여기도 A H는 그때서야 비로소 중점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사각형 말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답 몇 번 나오겠냐? 답 몇 번? 야 FP가 이듬형 삼각형이 해놓으시겠다 이게? 이듬형이냐? 아니죠. 말은 보니까 이거 되죠? 말은 보니까 되죠? AB랑 BG랑 뭐 길이 같죠? 이웃단변 삼각형 ABH랑 DFH랑 같죠? 삼각형 네. 이거 말은 뭐 아니고 이거 무슨 이듬형 삼각형이야 이게? 아니지? 얘가 하는 거 됐어요? 654번 아니지? 656번까지 한 겁니까? 656번까지가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한번 받을게요. 네. 다음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맞춰서 나머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풀인 틈을 검사하고 이렇게 사각형 마무리 됐고 되면 헌혈과 통계 환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